지금은 저는 반도체 업종을 가장 매력적인 업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IT주가 될 것이다. 그게 중심에 서고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오히려 반도체, 자동차, 뭐 IT 가전 이런 쪽들을 좀 지켜보자 라는 말씀. 그 아까 말씀하신 게 몇 개월 만에 지금 외국인 자 그러니까 한국 코리아 ETF에 네. 그 이제 자금이 들어왔다. 5천만 불 들어왔다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한국에 그러니까 신흥국 전체에 이렇게 들어간 건가요? 아, 신흥국 중에서도 한국에 한국만. 네.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 외국인들이 불안하거나 할 때는 먼저 신흥국 자금을 뺄 때 한국 거를 그렇죠. 먼저 뺀다고 먼저 했잖아요. 빼죠, 먼저 빼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최근까지 보면은 중국이나 대만이나 자금 잘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한국이 유독 안 좋았던 이유는 제가 전에 한 번도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림이었어요. 미국은 정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한번 가속페달을 한번 밟았죠. 작년 11월, 12월, 1월 달에. 그래서 이때 미국하고 한국 정시 간의 괴리가 30%포인트가 넘었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때 한 두 달 또 두 달 반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코스피가 44% 올랐거든요. 이때. 엄청 올랐네. 어마어마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때 이렇게 격차 벌어졌다가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계속 정속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가속화되었다가 이게 좀 안정 진정되는 나쁘게 말하면은 뭐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8월 달에 둘이 만났어요. 이제 둘이 만나서 그러니까 8월 달에 한국 증시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이 괴리가 좁혀지는 시점이 좀 빨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또 외국인이 아이러니하게도 타이밍상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걸 유동성도 한국 증시에 그렇게 비우호적, 그러니까 나쁘게 볼 만한 이유는 사라지고 약해지고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이후 지금 8월 이후 9월 네. 뭐 보면은 외국인들이 뭐 IT주를 사고 있다. 네. 하이닉스도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시 이 IT 반도체주를 사야 될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저는 계속 아까 지금 계속 사고 있다 그러셨죠. 네.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거 보면은 한국은 9월, 11월, 12월 달 증시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 계절적으로 미국은 9월에 조금 올라오다가 10월, 11월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그림이 아마도 연말 소비 시즌에 따른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들 이런 것들이 잘 맞물리면서 반복된 패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월, 11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 네 달 동안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을 보면 평균치를 보면 반도체가 압도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연말에 선물 뭐 맞고 싶니라고 서베이를 하면은 항상 매번 1등 하는 게 IT 기기, IT 가전, 태블릿, PC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게 반도체고요. 그리고 최근 보면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제가 그때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실적을 떨어뜨린다고 해도 지금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다. 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뭐 낮아진 상황이고 이런 전반적인 환경들이 바닥권이라는 시그널들을 계속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봐야겠죠. 그런 것들이 뭐 분기점을 언제 이제 완전히 해소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분기점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초에 있을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이게 얼만큼 좋은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지 두 번째로는 이제 10월 말에 있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 여기서 4분기 그리고 내년 그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을 잡아준다면 투자자들이 와 내년에는 이만큼 나빠질 거야 라고 걱정을 했던 것보다 요만큼 나빠져 라고 한다면 이 괴리를 좁히려는 움직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에 대해?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업종의 흐름들은 지금부터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변동 흔들릴 때마다 계속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은 저는 반도체 업종을 가장 매력적인 업종으로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도 이제 많이 네. 빠졌잖아요. 네. 뭐 대형주들이 다 수출 그렇죠. 대형주들 다 네. 빠져 있는 상황이고 올 한 해 계속해서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졌지 네. 대형주는 계속 하락이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4분기도 중소형주가 이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그렇죠. IT주를 사고 있다라는 얘기는 다시 대형주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대형주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올해 내내 불거졌던 이슈들은 솔직히 뭐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잘 가긴 했지만 한국 증시에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그리고 뭐 금리 인상 그리고 뭐 경기 불안 뭐 거기다 반도체 불안 뭐 인터넷 기업 규제 이슈 대형주의 안 좋은 이슈들만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대외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데 저는 이번에 뭐 헝다그룹 사태라든지 그리고 또 9월 FOMC에서 긴축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통해서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정점은 조금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교역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게 되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80원, 1170원대에서 좀 레벨이 조금씩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외국인 수급은 나빠질 리가 없거든요. 워낙 지분율이 낮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흐름을 본다면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제 연말까지는 아마 대형주 위주로 좀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보통은 1분기 때가 대중소형주가 굉장히 강하고 좀 길게 연장된다 하더라도 8월 정도까지 강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연말까지 중소형주나 코스닥이 계속 강세를 치고 간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주역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IT주가 될 것이다. 그게 중심에 서고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것은 자동차. 근데 자동차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못 가는 이유를 지금 자동차 반도체 네. 쇼티지 수급 때문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끔씩 뭐 오를만 하면 그 공시 떠가지고 네. 무슨 공장 뭐 네. 조업 중단 뉴스 뜨고 하니까. 맞아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하고 수출 데이터도 좀 들쭉날쭉합니다. 이게 조금 풀리면 팍 튀었다가 조금 안 좋으면 확 주저앉고 계속적으로 그러거든요. 근데 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더 떨어질 것인가.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 더 나빠질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방향성 자체는 조금씩이라도 개선되는 방향성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8월 ISM 제조업 지수에서의 운송 시간을 보면은 3개월 연속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또 인터넷 기업들이죠. 그러게요. 그 이제 모멘텀이 상실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바닥을 잡아가는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추세가 꺾였다. 이제 업황이나 실적이 이제 하강 사이클이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은 내년에 엄청 좋습니다. 레벨이 확 튀는데 이 튀는 데한 눈높이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면 이 눈높이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좀 급격한 변동성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뭐 10월 초까지는 조금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국정감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 어떤 방향성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림들은 나올 수 있는데 이 업황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강력하죠. 네. 그리고 성장성이나 장기 성장성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좋을 수 있고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규제 이슈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가가 부러져서 이제 바닥을 가고 있나요? 아니면 더 높은 수준까지 와 있나요? 그런 것들 한번 지켜보신다면 겪어내야 되는 진통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연말 장세 이제 조금 그 힘들게 보는 분들의 또 논리 가운데 보면은 대형 IPO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확 그쪽으로 몰려가면서 기존의 주식들 팔고 사야 되니까 네네.
뭐 기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유동성 부족을 당겨서 주가 하락을 이끈 게 아니냐. 근데 거기다 더해서 이제 의무 확약 네. 해제가 되면서 또 물량이 기관들 네. 물량이 다 쏟아질 테니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뭐 거꾸로 생각하면 거기서 나온 물량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걸 팔고 네. 기관들이나 그 주주들이 네. 한 주주들이 다른 걸 산다. 네.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쪽에 더 좋은 그림들이 나오는 것들로. 아 주식 시장을 빠져나가는 게 아니니까. 네. 왜냐면은 최근 8월 달에 시장이 폭락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10조를 샀습니다. 10조. 근데 이 과정 10조를 사는 과정에서 고객 예탁금은 줄지 않았고요. 이 과정에서 반대매매 뭐 신용 물량 이런 것 소화하면서도 10조가 들어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신규 그러니까 한국의 유동성 전체 규모를 본다면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는 금액들은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뭐 일부 이런 IPO 쪽에 좀 포인트가 맞춰져서 막 들어왔다라고 본다면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그림에서는 여기에 묶여있던 자금들이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이런 수급교란 요인으로 인해서 출렁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의 흐름들이 막 뒤바뀌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IPO로 인해서 뭐 그때 마침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 시장이 폭락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워낙 다른 쪽들은 불안하고 얘만 명확하게 보이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막 쏠리긴 했지만 과거 어떤 흐름에 있어서도 IPO로 인해서 시장의 흐름들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대형 뭐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규 상장할 때도 보면은 일시적으로 그 관련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을 뿐이지 이게 뭐 잘 올라가던 주식시장을 갑자기 부러뜨려가지고 뭐 10% 폭락을 만드는지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최근에는 뭐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이유가 그때 마침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고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IPO가 포인트가 맞춰지다 보니까 그 종목들은 혼자 막 상승을 하고 그런 그림이 나타났었기 때문이라서 그 종목이 시장이 막 흔들릴 때 이 종목이 상승했다면 이 종목이 조정받을 때 시장은 상승할 수도 있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유동성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만 더 들어보면 좀 안정을 찾으면 시장은 충분히 레벨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떨어지면 사는데 막 적극적으로 작년 하반기처럼 네. 따라 붙지는 네. 않는데 그렇지는 않은데 이런 그림들이 아마 코스피가 3,300을 넘어서고 다시금 박스권을 넘어선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외국인 플러스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시장을 한 단계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그림들이 올해 안에 펼쳐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지금 그 뭐죠? 그 우리가 그러한 흐름을 그 예상하기 위해서 일단 한국 코리아 아까 말씀하신 코리아 ETF에 계속 얼마의 돈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시고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도 원달러 환율에 다시 민감해지는가 원달러 환율이 오를 때 갑자기 막 판다든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 갑자기 막 산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다시 보여지게 된다면 근데 반대로 오늘같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지만 그래도 사는 경우라면 어디선가 돈이 들어오고 있구나 저놈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돈이 없을 때는 민감하게 네. 환율에 따라서 포지션을 막 바꾸는데 네, 왔다 갔다 하고 또 아니면은 이쪽 현물 시장에서는 더 팔 게 없으면 선물 가지고 막 플레이를 하면서 좀 시장을 교란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 시장으로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오르든 인터넷 규제 리스크가 있든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업종들을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시작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거에 시작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조금씩 쌓이게 된다면 그동안 시장을 억눌렀던 불안 변수들 솔직히 외국인 매도와 원화 약세 간에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막 안 좋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았거든요. 원화가 약세로 가면은 외국인 더 팔고 외국인 더 파니까 원화는 더 약세로 가고 막 이런 흐름이었는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원화가 강세 가서 외국인이 더 사면 원화는 더 강세로 가고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고리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지켜보시는 게 4.4분기에는 좋을 것 같다. 저는 좀 좋은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철강과 관련해서 섹터 네. 좀 잠깐 말씀을 나누면은 그 피크아웃이다 뭐 논란이 계속 있으면서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네. 2분기 실적이 역대급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3분기 실적이 그걸 더 뛰어넘을 네. 것이다. 네. 그러면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왜 주가는 빠져야 되지?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1분기, 2분기, 3분기에 나빠서 빠졌나요? 지금 다음이 분기가 걱정돼서. 네. 철강 업종은 내년 감익이 예상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도 올해 실적이 계속 좋았긴 했지만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도 선반영을 했다 또는 그 다음 분기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는 이유로 지지부진했던 것처럼 철강 업종도 내년 실적이 2021년보다 좋아진다라는 컨비션이 들어오지 않는 한 그리고 물가는 좀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도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이나 심리적인 환경 그리고 실적을 감안해서 봤을 때 좀 쉽지 않다.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은 세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중국 쪽에서 경기부양 정책을 세게 한다면 또 한번 튀어오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게 올해 상반기 특히 4월, 5월 달까지처럼 막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그런 흐름들을 쭉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최근까지 시클리컬은 반등할 때마다 조금 줄이자. 오히려 반도체, 자동차, IT 가전 이런 쪽들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4분기 혹은 내년 초 이런 거를 대비해서 지금 사야 되는 주식은 말씀하신 대로 1순위는 IT 쪽. 네. 근데 IT라고 하면 워낙 범위가 넓은가요? 삼성전자 그렇죠. 하이닉스 반도체와 관련된 게 1차로 네. 가야 되나요? 저는 1차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주들은 중소형 부품주들은 워낙 많이 올랐고 이미. 소부장들은 진짜 많이 올랐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한다면 IT 가전 쪽. 가전. 네. 왜냐면 연말에 소비라든지 그동안 아직까지 이연된 소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는 어때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요새 소재는 엄청 올랐는데 맞아요. 완성 배터리 예, 여기는 다 빠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보면은 좀 세트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뭔가 하나씩 불안해요. 분할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계속 불안감을 안고 움직이는 데 반해서 소재 업체들은 성장성 명확하거든요. 2차 전지 배터리 성장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납품만 하면 되는 리스크가 굉장히 작은 상황이라서 대형 기업들이 워낙 부담들이 있고 불안감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자금들이 더 쏠려버리는 그림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분명히 성장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데 최근 흐름들은 단기적으로 좀 오버슈팅일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따라가는 건 좀 부담스럽다. 오히려 일정 부분 좀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하셔서 다른 쪽의 기회를 탐색해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도 ETF가 많이 나왔잖아요. 종목이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액티브 ETF까지 나오면서 이제 한국도 펀드 시장에서 이제 ETF 시장으로 완전히 이렇게 좀 흐름이 완전 대세가 좀 바뀌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 4종이 9월 말에 국내 증시에 상장된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용어는 익숙한데 그렇죠. 이게 과연 돈 될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탄소 배출권 다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사회로 가겠다. 저는 만약에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적립식으로 꾸준히 들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라면 몇 년을 생각해야 돼요?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을 정도? 그거보다도 지금 한 2020년, 30년 그 정도까지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글로벌 전 국가들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시점에 다다를 때마다 계속적으로 정책 드라이브는 세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2030년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주가를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한다라고 하는데 좀 따라가기보다는 좀 긴 호흡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탄소 배출권 가격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이. 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하나의 그 무형의 시스템에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좀 생소하긴 해요. 생소하긴 한데 이제 대형 기업들 특히 올드 이코노미라는 기업들은
이쪽에서의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그렇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2030년으로 가면 갈수록, 2050년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에 대한 압박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큰 트렌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이은 큰 트렌드라는 점에 있어서 좀 주목할 부분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계속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ETF에 대해서도 아주 본격, 그냥 우리 되게 심플하게 대표적인 ETF 몇 개만 네네.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막 찾아보면은 괜찮은 게 다 사이사이 숨어 있더라고요. 네. 잘 하실 게 거래량, 거래대금을 잘 보셔야 거래대금이. 돼요. 거래대금이. 네. 똑같은 ETF, 똑같은 섹터 ETF라 그래도 거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럴 리는 별로 없지만 호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같은 ETF, 같은 섹터, 같은 테마 ETF라고 하더라도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은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헝다 그룹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FOMC, 이 테이퍼링 스케줄, 뭐 복잡한 이슈가 많았는데 우리 이 팀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아주 깔끔하게 시야가 좀 정리된 느낌이 듭니다. 네, 이제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